와우,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16장 통으로 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권고합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한 바울의 답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는 분열과 파당 문제, 5장에는 음행 문제, 6장에서는 성도 간 소송 문제, 8장에서는 우상 제물로 인한 식사 문제, 10장에서는 우상 숭배 문제, 14장에서는 성만찬 때의 문제와 은사의 남용 문제, 그리고 15장에서는 부활 교리 문제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라는 문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부활에 대한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직접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생각을 염두에 두고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기 전에 부활에 대해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믿고 지키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이루신 것, 부활하신 것,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이라고 명쾌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특히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말한 성경은 창세기, 호세아, 이사야 그리고 스가랴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이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합니다. 예수님 부활의 목격자들은 베드로, 열두 제자, 500여 명의 형제들, 야고보, 모든 사도 그리고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자신에게까지 찾아오셔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부활을 증거하게 하셨다고 증언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두 번째 포인트,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부활할 것을 보증하신다고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죽은 성도들의 부활도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첫째, 복음도 믿음도 헛된 것이 되고 우리도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둘째,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들이 계속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셋째,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미 죽은 자들은 죽음과 함께 영원히 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넷째,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부활신앙으로 사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도가 부활할 것을 보증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모든 성도들이 부활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고 그 이후 세상에 종말이 오고 예수님께서 최후 승리를 통해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복종할 것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발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해 권면하면서 먼저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합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사도 바울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에 날마다 죽을 위험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혹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는 항상 깨어 미혹하는 이들의 논리에 속지 말고 부활의 신앙으로 의의를 행하며 살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이들을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부활한 몸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이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이며 두 번째 질문은 부활한 몸은 어떠한가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 질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이 인간은 다시 살아날 수 없음을 전제로 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성의껏 답변해 줍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씨앗 비유로 답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부활은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씨앗과 같은 것으로 씨는 하나님께서 각각 그 종류대로 주신 형체 그대로 살아나 열매를 맺는 것이므로 즉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씨앗 비유를 넘어서 모든 생명체로 확대하며 답을 해줍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질문인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다음 네 가지로 답합니다. 첫째, 죽은 자의 부활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둘째, 죽은 자의 부활은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셋째, 죽은 자의 부활은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넷째, 죽은 자의 부활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는 모든 인간의 시작인 창세기의 아담을 통해 설명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오 육의 사람이오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이불이라. 즉 첫사람 아담은 모든 인간의 시작인 썩을 몸이나 마지막 아담 곧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완전함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세 번째 포인트, 사도 바울은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의 증인이 될 성도들의 최후 승리를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을 누리게 될 성도들의 최후의 승리를 전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최후 승리를 주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복음을 향한 초등교사인 율법으로 인간은 죄를 깨닫고 죄의 결과는 결국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를 믿는 성도들도 부활하여 최후 승리를 얻을 것을 사도 바울이 이사야와 호세아서를 인용하며 감사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에 관한 모든 가르침을 주고 난 후 다음과 같은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네 번째 포인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대신해 파송하는 디모데를 잘 대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전서를 써보내며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독려합니다. 성도들을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에 대해 갈라디아 교회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마도 사도 바울은 그가 가는 모든 곳곳의 교회들에게 이와 같은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구제헌금을 모으라는 이유는 가난한 유대 예루살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지역의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며 사랑을 실천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추상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함과 부함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예수님의 손과 발로 해결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헌금까지 부탁한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이 일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이미 살폈듯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여러 문제들을 직접 가서 바로잡을 계획을 말하고 있지만 바울의 이 계획은 이후에 변경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아세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사도 바울의 처음 계획은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건너간 후 마게도니아를 거쳐 다시 고린도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너희를 지나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니아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그런데 바울은 오순절까지 계속 에베소에 머물기로 합니다. 그 이유는 곧 에베소에서 축제가 열리는데 바울 생각에는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후 마게도니아와 고린도로 갈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계획은 데메드리오 소동으로 전면 수정이 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에는 이러한 계획들을 세우며 마게도니아에서 곧 고린도에 도착하게 될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가 잘 돌보아 줄 것을 부탁합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바울은 파당으로 분쟁 중이던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생각하며 혹시나 디모데가 어려움에 처할까 염려한 것입니다. 디모데는 에라스도와 함께 마게도냐를 거쳐 고린도로 가고 있는 중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린도 전서 편지는 바닷길을 통해 이들보다 먼저 도착할 예정이므로 이렇게 편지에 디모데를 동역자로 평안히 대할 것을 당부한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볼로에 대한 소식을 전합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아볼로파는 아볼로를 계속 기다렸을 것입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사도 바울은 아볼로에게 교회 파당에 연연하지 말고 고린도로 갈 것을 계속 권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볼로는 지금은 고린도로 가지 않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사도 바울은 아시아 교회들의 문안을 고린도 교회에 전하며 교회 안에서 서로 문안하라고 편지를 끝맺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당부를 합니다. 첫째,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둘째,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 전서를 통해 당시 고린도 교회의 분쟁, 법적 소송, 영적인 은사의 남용, 파벌, 빈부의 벽, 우상 제물, 결혼 등의 문제가 얼마나 많았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말해주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고 사랑으로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에 대해 칭찬의 말을 전합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끝 인사를 합니다. 아시아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다 읽은 후에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며 하나됨을 확인하라는 말씀입니다. 갈등과 불신의 두꺼운 벽을 허물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그들을 위로하고 안위하는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서로 인사법을 통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쳐준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의 소중한 동역자였던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의 안부를 씁니다. 이 부부도 우리가 천국에서 꼭 만나서 차 한잔 할 분들이기 때문에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첫째 사도 바울과 고린도에서 처음 만났고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데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둘째, 사도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건너갔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셋째,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며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를 도와 이후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로 보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넷째, 그 이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로마로 돌아가게 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무난하라. 다섯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또 로마에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목회서신인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었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에베소에서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도와줍니다. 브리스가와 아글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아글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사도 바울을 얼마나 도와주며 헌신했는지 바울은 다음과 같이 감사의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16장을 읽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의 사회적 조건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훌륭한 스승 밑에서 배웠다는 점, 히브리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어느 사람 앞에서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을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예수님의 삶 전체에 대해서 새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사 모든 인생들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 부활하시어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되셨다는 것,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누구와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은 자기 자신이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앞에서 작은 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작은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작은 인생들을 들어서 크게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오늘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이제 고린도 후서 1장에서 4장 통으로 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사도 바울은 앞으로도 계속될 환란을 앞두고 고린도 교회에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고린도 전서에 이어 고린도 교회에서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인사말로 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는 회람 편지로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모든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 즉 아덴 교회와 갱그리아 교회 등에서 읽혀지기를 원하며 써보낸 편지였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위로의 하나님께 먼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여기에서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한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위로와 구원을 넘치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인사말과 위로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후 고린도 교회에 직접 방문하지 못하고 편지를 보내는 이유를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언급하는데 구체적인 사건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지만 심한 환난이었다는 것은 충분히 짐작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첫째, 힘에 겹도록 심한 환난이었다. 둘째,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의 환난이었다. 셋째,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환난이었다. 바울은 이 같은 환난을 당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앞으로도 계속될 환난을 앞두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사도 바울이 중보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두 번째 포인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이 연기되었던 것에 대해 해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편지로 전했었습니다. 내가 마게도니아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니아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니아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에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편지로 미리 연락도 했는데 결국 고린도에 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일에 대해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전서에 이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이유에 대해 해명합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의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 방문 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던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미쁘신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기에서 미쁘시다의 헬라어는 피스토스로 충실한, 신실한, 믿을만한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둘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시간을 주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그 이후 더 긴 시간을 통해 함께 하려 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합니다.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지배하거나 조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도와서 기쁨을 나누려고 한 것입니다. 스승으로서 아버지로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않고 그들의 성숙한 믿음의 진보를 기다린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선했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이기에 멀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원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고린도 전서를 읽고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자신을 오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제시했던 내용들을 좋게 여기지 않는 성도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이 될 줄 확신함이로라.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더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의 본심이 성도들을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고 오직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이었음을 밝힙니다. 자신을 비방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하고 세워줌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편지 행간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사도 바울은 사도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밝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징계받은 자들을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말합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사도 바울은 자신 또한 그들을 용서했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사도 바울이 교회 내에서 이미 징계받은 자를 용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바울의 편지를 읽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편지글의 문자적 의미 뒤에 있는 바울의 본심을 읽어야 했습니다. 잘못을 범한 성도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바울의 편지를 이용하면서 더 큰 갈등을 빚어갈 것이 아니라 서로 용서하는 태도를 가져야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공동체에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권면합니다. 그가 그의 잘못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까지 잃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허물까지 덮어줄 수 있는 성숙한 사랑을 하라고 부탁합니다. 개인적인 용서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 허물을 덮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 위대한 사랑은 용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게도냐로 오기까지의 어려웠던 여정을 말하며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서 드로아를 거쳐 마게도냐로 가던 도중에 어려웠던 점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는 복음의 문이 열려 기뻤지만 그곳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게도냐에 도착해 있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도직에 대한 감사를 고백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지.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바울이 사도로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첫째, 사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길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둘째, 사도들이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란 사도는 누군가에게는 사망의 냄새로 누군가에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 곧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죽음과 생명을 가르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이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되었지만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행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통한 그리스도의 향기는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즉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믿게 하는 향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바로 그 향기임을 자신 있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되었지만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도구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다른 이들의 추천서 없이 스스로 자천한다는 이유로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 전파로 그리스도인이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곧 바울의 보증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다시 말해 바울 자신의 추천서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고 자신의 추천서는 돌판에 쓴 것이 아닌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고린도 교회 일부 세력 내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 문제가 자꾸 거론되자 사도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하며 자신의 사도 자격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은 데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복음을 전한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추천장이나 다름없다고 말합니다. 추천장에는 추천하는 사람의 인격과 명예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써주신 추천장, 즉 하나님의 권유를 부여받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셈이니 사람이 쓴 추천장과 비교할 바가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였고 하나님 한 분이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신앙의 원칙이었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은 옛 언약의 직분이 갖는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을 가진 것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이 갖는 영광을 말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주신 새 언약은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해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는 율법의 일꾼이 아닌 영을 살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셨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새 언약은 더욱 큰 영광 가운데 있다고 말해줍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게 되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율법은 인간을 정죄함으로 죽음으로 끝났다고 말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곳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정의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율법 조문과 영,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정죄의 직분과 의의 직분, 영광과 더 큰 영광, 없어질 것과 영원히 있을 것, 수건을 쓴 것처럼 가려져 있음과 수건을 벗은 것처럼 명백함의 차이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은 옛 언약의 직분이 갖는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을 가진 것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바울은 모세의 수건에 대해 해석해줍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런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을 내려올 때에 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덮었던 일을 인용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해석은 모세가 율법을 받아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수건으로 가려 백성들이 그 영광을 보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는 자신의 얼굴 광채로 장차 없어질 율법을 영원한 영광으로 숭배할까봐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덮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간 이후 사라져야 할 구약의 율법이 수건으로 아직도 덮여 있음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예수님께 돌아가 자유롭게 될 것을 권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거울은 빛을 반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게 됩니다. 수많은 죄인들이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직을 수행하는 자세는 오직 주님만 전하는 것입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주님만 전파함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오직 주님만을 전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사도 바울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둘째, 자신은 질그릇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보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전파될 때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고난은 잠깐이나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오늘 우리는 고린도 후서 1장에서 4장을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귀한 보배를 담은 보잘것없는 질그릇으로 비유합니다. 이는 복음의 큰 능력이 자신이나 다른 전도자들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나오는 것임을 강력히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로 인한 고통뿐 아니라 자기 삶의 전반을 차지하고 있는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고난은 지나가는 것이요 잠깐이 돼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큰 영광이 그에게 약속되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삶은 예수님의 가르침인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그 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그 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이제 고린도 후서 5장에서 9장 통으로 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오직 주의 복음만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과 최후 심판을 믿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주의 복음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밝힙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의 육신은 현재의 삶인 장막집이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보증하시는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성도들은 담대할 수 있으며 믿음으로 행할 수 있고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느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오직 주의 복음만을 전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최후의 심판을 믿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끝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에 어떤 상황도 견디며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지금은 비록 육신의 장막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하늘의 영원한 집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고백하며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피스메이커 사도인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넓히라고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받은 사도직은 예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는 사도 바울이 자천하기 위해 밝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오해하는 이들에게 대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택함 받은 때부터 사람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즉 다마스커스 모먼트부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인 우리를 위해 대신 처벌받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는 구약성경 이사야를 인용해 권면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제 사도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사도직을 수행하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며 겪은 고난은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중에도 자신이 사도직을 어떻게 지키며 수행했는지 밝힙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최선을 다해 일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직을 의심받았지만 자신은 진정한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즉 자신이 피스메이커 사도라고 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화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첫째, 마음을 넓히라고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사도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들을 가지게 되었는지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자신까지 오해하고 나아가 복음 자체를 오해하게 된 이유를 정확히 지적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좁아져 전체 숲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고난이 어떠했는지 알지 못했고 자신들 수준으로 오해했으며 복음의 무한한 능력을 그들의 좁은 시각 안에 가두면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 아버지인 자신의 말을 듣고 마음을 넓힐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는 것이니라. 둘째,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즉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할 수 없음을 다음과 같이 대조하여 설명한 것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두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정의해 준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자녀로 성결한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정의해 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 그리고 정결한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 디도를 통해 전해들은 고린도 교회 소식은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에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혼란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런데 사도 바울 일행이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회개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감사를 전합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이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사모하고 반성하고 방해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애쓴다는 소식과 디도가 안전하게 돌아온 것을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첫 번째 편지는 바로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전서를 받아보고 오히려 오해하자 바울이 다시 두 번째 써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13장까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13장까지를 받고 나서 바울에 대한 모든 오해를 풀고 디도를 통해 그들의 마음을 전달한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내고 또 근심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두 번째 편지로 인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깊이 반성하며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큰 위로와 위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회개로 이끈 근심과 노력에 대해 자세히 써보내며 감사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회개로 그들이 깨끗함을 회복했다고 전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기쁨을 자세히 전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사도 바울의 기쁨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사도직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었다는 사실에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았으며 기쁘다고 말합니다. 둘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도를 환영해주고 고린도 교회에 변화가 있음에 기쁘다고 말합니다. 셋째,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자랑한 대로 고린도 교회가 역시 자랑할 만한 교회라는 것을 디도가 확인한 것이 기쁘다고 말합니다. 넷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도를 맞이함에 있어 두려움과 떨림으로 영접하고 순종함으로 디도가 깊은 감동을 받은 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기쁘다고 말합니다. 다섯째, 고린도 교회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회복한 것이 기쁘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디도는 헬라 출신으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바울의 제자이며 믿음의 아들이요 바울의 동역자가 된 사람입니다. 디도는 고린도 교회에 파송되어 사역을 감당했고 그 후에는 그레데섬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디도서의 수신자로 이후 349일 디도서에서 좀 더 살펴볼 것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신령한 일만큼이나 중요하게 가르쳐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전서에서 강조했던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며 구제헌금에 적극 참여할 것을 독려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그리스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겉으로는 자비량 사역을 하면서 뒤로는 연보를 챙긴다고 오해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를 다시금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압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모아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은 성도들을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고 밝힙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가난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구제 헌금을 하는 일은 신령한 일만큼이나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구제하는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명령하신 일이었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제 헌금 모을 것을 독려하며 마게도냐 교회가 보여준 구제 헌금의 모범을 전합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싶어 마게도냐 교회와 고린도 교회를 서로 경쟁시킨 것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기에서 마게도니아 교회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를 말합니다. 그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연보를 넘치게 하는 모범을 보였던 것입니다.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구제 헌금을 준비한 자세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기까지 했습니다. 둘째, 사도 바울이 받기를 주저하자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간절히 구할 정도였습니다. 셋째,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바울이 바라던 것 이상으로 연보를 했습니다. 넷째,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렸습니다. 사실 마게도니아 지역교회는 자신들의 동족들과 유대교 유대인들에게 핍박까지 받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힘에 넘치도록 성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이 특전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열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마게도니아의 한 교회인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까지도 도왔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물질적인 나눔, 상황과 형편을 넘어서는 이 위대한 섬김의 비밀은 그들이 이 모든 구제의 사역 이전에 먼저 그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의 모범을 말하며 고린도 교회 또한 풍성한 연보를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연보는 자발적으로 헌신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과 이웃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결국 사도 바울의 이 노력과 헌신으로 마게도냐 교회와 고린도 교회는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풍족하게 돕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한 구제 헌금의 액수가 얼마나 컸던지 이후에 로마 총독 벨릭스가 사도 바울에게 뇌물을 기대할 정도였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세 명의 구제헌금 위원들을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사도 바울은 구제헌금 위원 세 명을 고린도 교회에 파송합니다. 먼저 대표자는 사도 바울의 추천을 받고 스스로 자원하는 사람 디도였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두 번째 위원은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으로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선택합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사도 바울이 이 일을 맡을 사람을 결정하면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이 두 번째 위원은 당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연보 거두는 일을 끝냈던 것으로 보아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길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세 번째 위원은 여러 차례 확인하여 선택한 한 형제로 고린도 교회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느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특히 디도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보증합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제 헌금에 대해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사도 바울이 세 명의 구제 헌금 위원들을 고린도 교회로 보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준비한 일을 그때까지도 아직 끝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둘째, 이 상황이 알려지면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기에 이 일을 마무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합니다.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셋째,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기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를 드리는 바른 자세를 가르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크게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는 사도 바울이 구약성경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뿌리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연보를 준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은 첫째, 풍성한 열매를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둘째, 도움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셋째, 연보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음을 확실히 알고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넷째, 예루살렘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되며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갈 것입니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며 고린도 교회의 실천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늘 우리는 고린도 후서 5장에서 9장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영광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의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낮아짐과 가난해짐은 형제의 회복과 부유함을 가져올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셔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이제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13장 통로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바울의 사도직 논란은 고린도 교회에서 낮은 자세로 임했던 사역 방식에 대한 오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부터는 바울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가 적극적으로 시작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있었던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논쟁이 주로 정통성에 관한 것이었다면 고린도 교회에서의 문제 제기는 낮은 자세로 사역했던 사역 방식에 대한 오해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오해 앞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담대한 자세로 대하겠다고 말합니다. 육체를 쫓아 자랑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자랑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그리고 자신을 모독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논리가 얼마나 유치한 수준인지 드러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단호한 결심의 목적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게 담대하지 않다고 말한 것에 대해 자신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성도들을 대한 것이라고 변호하며 계속 그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의 유순한 모습에 그를 연약한 사람이라고 폄훼하는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이처럼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징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고린도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힘이 있으나 그 몸과 말은 신통치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자기 육신의 연약함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복음 전도를 지속할 수 있었던 힘은 자기 육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말한 것입니다. 모든 이론과 생각을 파하고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전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 약하고 말이 시원하지 않다는 비방에 대해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 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의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의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도직을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교회를 위해 수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도직을 오해하는 자들의 어리석은 자랑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바울은 그러므로 성도의 자랑은 오직 예수뿐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는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한 것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칭찬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받음으로 결정되는 것이라 말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두 번째 포인트,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그동안 겪은 자신의 수고와 고난을 고백함으로 사도직을 증명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도직을 증명하며 하나님의 열심으로 행한 자신의 사역을 거짓 사도들과 비교합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너무 쉽게 용납한 것을 책망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은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은 뛰어남을 자랑합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어이없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일본은 사도 바울의 자비량 사역까지 사도로서 결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스스로를 낮추어 조심하며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부족한 것은 스스로 보충하며 자비량 사역을 행했다고 밝힙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의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노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이어서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들을 사탄의 일꾼이라고 폭로합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이처럼 자신의 자랑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것이 비록 어리석은 방법이나 고린도교의 성도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기 위해 자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좀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의 악행을 인식하지 못하고 미혹된 것을 다음과 같이 풍자적으로 말합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여기까지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 오해하며 폄훼한 것들에 대해 변명과 해명을 하던 사도 바울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도직을 증명하기 위해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사도로서의 자신의 수고와 고난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정통 유대인의 혈통을 증명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둘째,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그동안 겪은 수고와 고난을 말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앞서 밝힌 대로 자랑하는 어리석은 행동, 즉 정신없는 말이라고 말하면서 그동안 사도로서의 받은 수고와 고난을 밝힌 것입니다. 셋째,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한 염려를 말합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넷째,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며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인도였음을 강조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처럼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공격하는 자,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으로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자신을 방어하는데 자신의 조건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외적인 조건을 드러내어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 어떠한 고난을 받았는지를 열거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됨을 증명한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체험을 말하며 사도직을 증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도직을 증명하기 위해 이번에는 자신이 경험한 신비한 체험과 계시인 셋째 하늘에 다녀온 이야기를 말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도직을 증명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자신의 신비 체험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때의 자세한 체험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덕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자랑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처음 의견을 다시 말하며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을 것을 밝힙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그동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체험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 중에는 바울이 과연 영적인 체험을 했는가라고 말하며 바울을 무시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영적 체험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부러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신을 공격하는 이들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은 것은 자신의 연약함이요, 바로 그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강하심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신비한 체험은 자신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고 밝힙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소망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모세와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모세의 모습입니다. 고아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좋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계속해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직에 대한 최종 변호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증명하기 위해 자랑한 것을 어리석게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둘째,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사도직을 인정함이 마땅한데 그들에게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 사도의 증명이라고 말합니다. 셋째, 사도에게 주려는 고린도 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은 것은 자신의 배려였지만 그것이 공평하지 못했다면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네 번째 포인트. 사도 바울은 세 번째 고린도 방문 계획을 밝힙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 번째 고린도 방문 계획을 밝힙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그리고 그동안 자신에 대한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오해에 대해 책망합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이는 누가 구제연금을 모으는 자신을 속임수로 행하고 이득을 취하는 자로 여겼는지 찾아서 증거를 댈 것을 말하며 자신의 구제연금 위원들의 결백을 밝힌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변명이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시 고린도에 방문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화되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죄지은 자들이 회개하기를 바울은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 오히려 회개하지 아니할까 두렵다고까지 말합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다섯 번째 포인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세 번째 방문 때까지도 그들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징계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최종 경고와 권면의 말을 전합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 번째 방문 때까지 변화하지 않는다면 징계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바울이 사도로서 자신의 확고한 결단을 밝힌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스스로를 돌아보아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도 바울은 곧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말하면서 마지막 권고를 합니다. 또다시 음란과 호색과 파당의 죄를 짓는 것을 본다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시는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권고하며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도록 권면합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그건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끝 인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이 축도는 가장 널리 회자되며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택하고 있는 축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13장을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소원은 하나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 곧 그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사도 바울의 진심을 몰라주고 거짓 사도들의 충동에 휩싸여 바울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부모의 사랑과 같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혼신을 다해 쓴 이 편지로 인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다시 만날 때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온전한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기대하며 글을 마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이제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로마서 1장에서 3장 통로숲 이야기 통숲 돌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3개월 머무는 동안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회에 보냅니다. 안디옥 교회를 센터로 바나바와 함께 시작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그 후 실라와 함께 출발하여 디모데와 누가의 합류로 소아시아에 이어 동유럽까지 복음을 전파한 2차 전도여행. 그리고 또다시 이어진 3차 전도여행까지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은 쉼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 중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제자들을 길러내고 마게도냐를 거쳐 고린도로 건너가 고린도 교회를 든든하게 다시 세운 후 앞으로의 전도 전략에 대해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선교의 지평을 더 넓혀 그동안 소아시아와 동유럽 선교를 담당했던 안디옥 교회와 같은 선교센터를 로마에 세워 당시 사람들에게 땅끝이라고 알려진 사바나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는 소아시아와 동유럽에는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고 말했는데 이 말이 소아시아와 동유럽에 복음이 완전히 다 전파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기 때문에 소아시아와 동유럽을 두고 이제는 로마를 센터로 하여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당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목적을 위해 로마 교회의 협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3개월간 머무는 동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써보내고 그 후 고린도를 떠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자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소아시아 교회들 그리고 동유럽의 교회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고 그 후에 로마를 거쳐 서바나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먼저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암살단들로 인해 바울 일행 가운데 일부만 먼저 고린도에서 드로아로 떠나고 누가와 실라와 사도 바울 이 세 사람은 육로로 마게도냐로 올라가 그곳에서 무교절까지 기다렸다가 마게도냐의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가서 다시 팀이 모여 다음 여정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사도 바울의 꿈은 모든 길은 예수로 통한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머물며 로마 교회에서 보낸 로마서를 살핀 후 다시 바울의 여정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당시는 지중해를 호수로 사용하던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을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에 대해 짧게 살펴보면 로마는 첫째 이탈리아 반도에 위치한 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둘째, 로마는 고속도로를 내어 제국 전역 어디나 길이 연결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는 앞선 제국들, 즉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도 꿈꾸던 목표였습니다. 셋째, 로마는 BC 8세기에 왕정으로 시작했고 포이니 전쟁의 승리로 카르타고를 점령했으며 BC 31년 악티움 해전의 승리로 황제가 통치하는 제정을 시작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초대 황제인 옥타비아누스가 팍스 로마나 시대를 열었고 대규모 건축 사업을 통해 로마를 웅장한 세계적인 도시로 변모시켰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의 업적을 진흙의 로마를 물려받아 대리석의 로마를 물려주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할 당시는 4대 왕제 클라우디수와 5대 왕제인 네로가 로마 제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넷째, 사도 바울 당시 로마는 인구 100만 명의 대도시로 최고의 정치, 문화, 종교 그리고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쓴 로마서는 바울 서신 중 가장 논리적이며 체계적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소개한 편지입니다. 로마서는 바울 복음서, 성경의 보석 그리고 복음의 진수라고 불립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는 신약에서 최고의 부분이며 가장 고결한 복음이다. 아무리 읽고 숙고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읽으면 읽을수록 더 귀중해지며 더 맛이 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는 바울이 직접 대면한 적이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복음으로 바울 자신을 소개한 편지로 사역 초기에 집필한 갈라디아서에 기초를 두고 더 깊이 있게 쓴 편지입니다. 로마서에서 복음에 대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둘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셋째,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넷째,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무엇인가? 다섯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계속해서 로마서에는 기록된 바라는 표현이 많은 편지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니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한편 로마서에 나오는 주요 개념은 첫째, 이신칭의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둘째, 종의 개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종은 관념 속 단어이지만 당시의 종은 노예로 실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는 표현은 철저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으니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부터 시작해 3차 전도여행까지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를 거쳐 당시 사람들에게 땅끝이라 알려진 서바나까지 전도여행을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서 그동안의 선교 보고를 하고 그 후 서바나로 가기 전 로마 교회의 협력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협력을 받아 땅끝까지 달려가 모든 이에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로 통한다는 것을 알리는 꿈을 실현하고 싶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은 이 꿈을 위해 로마 교회의 편지를 써보낸 것이고 그 편지가 바로 로마서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사도 바울은 복음이란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첫 인사로 자기 자신을 먼저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은 구약 시대부터 약속되어 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님으로 완성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알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택함 받은 것에 대해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인사를 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제부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지 이유를 밝힙니다. 첫째, 먼저 로마 교회의 믿음의 소식에 감사를 전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는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정도로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로마 교회에 가기를 기도하며 노력해왔다고 말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셋째, 로마 교회에 가고자 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즉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히 하고 함께 나누며 서로 위로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아직까지 로마 교회에 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여러 번 로마에 가고자 했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와 사귄 후 그들의 지원을 받아 서바나로 갈 계획을 로마서 후반에 밝힙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어서 바울은 로마서 편지의 주제, 복음을 이토록 전해야 하는 이유인 이신칭의를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학적 논의를 밝힐 때 항상 구약 성경을 그 기반으로 합니다.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이 편지를 통하여 위대한 구원의 복음을 명확하게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구원사의 진리는 모든 인류가 처해 있는 영적인 상태를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우상 숭배에 빠진 이방인들의 종교적인 죄와 그들의 도덕적인 죄를 책망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네 번째 포인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으며 누구도 예외가 없음을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들의 죄를 나열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먼저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가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우선권이 유대인에게 있었듯이 심판도 유대인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는 율법 없이 범죄한 자, 곧 이방인들은 양심의 법에 의해 그러나 율법이 있는 자가 범죄할 때는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는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그 율법을 제대로 행하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소유한 것으로 만족하고 자랑하지만 그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그러므로 죄에 대한 심판은 이방인처럼 동일하게 유대인에게도 적용됨을 역설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 교만한 마음으로 율법을 가르친다고 지적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유대인의 본래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간하여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지키는 것처럼 위선을 행하며 율법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는 사도 바울이 구약성경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율법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첫머리에서 남을 판단하며 스스로 의인인 척하는 이들에게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칭찬받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겉으로 드러난 의에 치중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는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는데 행함 없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런 치명적인 오류에 빠져 있었습니다. 율법에 관한 뛰어난 지식으로 교사 노릇을 하고는 있지만 자기 자신이 그 말씀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자기 삶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할례로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합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유대인들은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며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할례를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할례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을 나타내는 표시일 뿐 할례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할례는 마음에 새겨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섯 번째 포인트. 사도 바울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모든 인간이 심판 아래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과 2장을 통해 이방인과 유대인의 죄를 고발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죄 아래 있음을 역설합니다. 곧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의 형벌을 면할 자는 없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길입니다. 이 의는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를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되었고 사람들은 오직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유대인들이 선민으로서 받은 특권이 무엇인지를 밝힙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특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러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다면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는 사도 바울이 구약성경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만약 유대인들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났다면 왜 그 유대인들이 죄인으로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 문제에 대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불의한 심판은 있을 수 없으며 불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단언합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같이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로마서 1장과 2장을 통해 이방인과 유대인의 죄를 고발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누구나 다 죄 아래에 있음을 다시 역설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구약을 인용하여 인간의 죄를 조목조목 설명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둘째, 저주와 악이 가득한 말, 속이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 또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셋째, 피 흘림과 파멸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넷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러므로 인간들은 율법으로는 결코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즉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모든 인간이 심판 아래에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신칭의를 가르쳐줍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신칭의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합니다. 첫째, 믿음으로 이루는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인간은 아무 자랑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둘째, 믿음으로 이루는 구원은 모든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셋째, 믿음으로 이루는 구원은 오히려 율법의 부족을 채워 더욱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인간의 구원은 어떤 보상이나 싹시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의 주체도 하나님뿐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므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용서받기 위해서 무언가 공로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그리고 값 없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내어주는 값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로마서 1장에서 3장을 읽었습니다. 복음의 참된 기초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해준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신비를 알면 할수록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알았다고 말해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간다면 참된 능력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겸손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에 자신을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를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았음에 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